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6월달입니다. 벌써 6월달이 됐어요. 뭐 제가 이제 한 달 넘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찍기는 하기는 하는데 너무 덥습니다. 많이 더워서 어젯밤에 처음으로 잠을 설칠 정도로 많이 더웠습니다. 오늘은 양력 6월달 원숭이띠 6월달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을까 또 들춰봐야 되겠죠.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젯밤에도 아 이제 이게 주무시는 날 시간이니까 뭔가 매일매일 좋은 한마디를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도 사실 공부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매일매일 좋은 말을 해주셨으면 돼. 기분 좋은 말에는 사람이 다 기분이 좋게 돼 있어요. 엔돌핀이 좀 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만 이제 사람이 용기도 생기고 희망도 생기고 그러는데 요즘에 뭐 각지에서 뭐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근데 자 그래서 원숭이띠죠 신 예, 이분들이 6월달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다는 거는 이건 이제 제가 전보는 스타일인데 좋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공부를 해보려 그래요. 어떤 일 쪽으로 들어오냐 관제나 구설이나 그 다음에 내가 건강으로나 그런데 다른 것 쪽으로 그 전자에 그러니까 작년 올해에 비해서는 그래도 올해가 조금 낫지 않을까 뭐 삼재나 뭐 이런 거 다 피해서 삼재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무사히 잘 지내실 수 있는데 분명히 금전으로 엮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금전으로 엮여서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야지 내가 안 힘든데 돈이 묶여 있고 돈이 나오지를 않고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딘가에 한 번은 나갔다 와도 되지 않을까. 저희 제가집이 이제 요즘에 중국 시장이 다 이제 뚫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럼 나가라도 올까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여행이라도 갔다 와. 이게 사람 본능적으로 어디를 다녀오거나 새로운 곳에 여행을 갔다 오거나 그러면 기분이 좀 풀리거든요. 내 몸과 마음이 거기 가서 그때 돌아다니고 이럴 때는 좀 근심 걱정이 조금 사라들어. 자, 오늘 하루 종일 원숭이띠들이죠. 40대, 50대들. 오늘 하루 종일 제일 중요한 나이가 40대, 50대니까 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오기는 했는데 조금 지체되는 이런 일은 영향력들도 많이 있어. 운세적으로 원래는 5월, 3월달, 4월달, 5월달 풀려서 그 다음에 9월달이 지나서 겨울쯤에 이렇게 풀리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6월달에 5월달, 6월달에 그냥 저냐 기도도 하시고 이런 쪽으로 믿어주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5월달, 6월달에 그닥 큰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뭔가 생각을 해야 되고 구상을 해야 되고 뭔가 이제 내가 이제 뛰기 위해서 이만큼 쉬었으면은 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관제가 없으신 분들 50대 이후로 가시는 분들은 관제가 가을 안으로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관제는 갑자기 생기는 일은 사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천천히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대 50대 분들은 60대까지들은요 그러니까 60 몇 살이 되겠죠. 그러니까 60 몇 살 때까지는 68세가 병신생 원숭이 띠입니다. 68세가요. 그 다음에 50대는 56세 무신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대는요. 40대는 어디냐. 임신생 원숭이 띠거든요. 근데 요분들은요. 특히나 56세 무신생 원숭이 띠들은요. 사람과 사람에서 좀 신경 쓸 일이 조금 많이 있고 그러니까 뭐 꼭 배신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 쪽으로 해서 관제로 엮이는 일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포기해야 되고 그래서 금전의 복이 이달에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뭐 그동안 잘 살아오신 분들은 또 그럭저럭 이제 지내기기도 하겠죠. 그래서 6월 달에는요 조금 여행 가는 거 요거는 이제 계획을 짜서 이렇게 가시는 게 좋고 안 그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벌리지 않고 누구랑 친하게 지낼 필요도 없고 갑자기 찾아온 사람한테 내가 너무 다가가지도 말고 요런 게 조심하시는 길이에요. 근데 올해 이 운세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딱 반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되시는 분들은 그냥 되시고 조금 풀어서 또 되시는 분들도 있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쁜 띠들이라고 다 요즘에 이 신자진 이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쁘진 않는데 특히나
쥐띠 같은 경우를 봐서는, 이제 쥐띠는 진작이었지만, 관제 같은 거 이렇게 걸려있는데, 이 잔나비띠들, 그러니까 원숭이띠들요, 관제가 지금 없으신 분들은 생길 거고요. 또 그동안에 있었던 분들은 다시 수면 위에 올라와가지고 좀 찌글찌글하게 골치 아프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금전은 좀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 이제 늘 보듯이 뭐 연애운 이런 거는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나비띠들, 그리고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서 이렇게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본에 있는 거, 왜냐면 변동수, 이동수는 지금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6월 달에는 사람만 조금 조심하시고 또 즐거운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해야지, 너무 기운이 다운됐다고, 아, 나는 올해 연애 너무 안 돼. 왜 이렇게 안 되지? 한탄만 하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정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방법을 써봤어요. 제가 요즘에 즐겨 듣는 게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그 스님 말을 이제 막 이렇게 듣고 그러면 그 말에는 원칙적으로는 그냥 다 내려놓는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한게 이제는 사람들이 악보다 선을 좀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많이 좀 내려놓거나 배려를 하거나 보시를 하거나 이런 것 쪽으로 조금, 그래도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바뀌시고 계시더라고요. 뭐 때로는 뭐 웃음이 많을 제안을 낼 수도 있지만 할머니들 같은 분들이 상담하는 거 보면 정말 웃겨요. 특히 사투리로 할 때는. 그래서 그렇게는 정말 웃기긴 한데, 그런 거라도 좀 들어보고, 꼭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이번 달에 재수가 어떤지, 내가 이번 달에 운이 어떤지, 꼭 이거야 뭐 기본으로 보는 거지만, 그거에 맞춰서,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관제에 껴 있으신 분들은 관제를 푸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지금 그 전화를 오실 때 이렇게 보면, 느닷없이 전화를 딱 하셔서, 제가요,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관제에 꼈다 그러는데, 진짜 관제에 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긴 대전입니다. 부산이나 뭐 강원도나 이런 데시 있는 분들은, 거기 어디에서, 제일적으로 지금, 물론 이제 제가 운이 만약에 좋은 사람이라면 이제 나한테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실 분들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돈이거든요. 돈이 없는데 물어본다고 이게 해결이 될까요? 그럼 해결책을 가르쳐 드려요, 제가. 이렇게 해서 거기 어디 가서 빨리 가서 푸셔야지, 아니면 더 힘드시거나 했는데, 어차피 무당한테 물어보게 되면은 그걸 풀으라는 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들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지금 이 지면을 통해서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돈이 풀려고 하는 거지, 계속 이 상태로 살으라면은 이거보다 더 힘들어지면 힘들어지, 물론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풀리기는 하겠죠. 아주 조금 조금 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고 막 갑자기 안 좋아지고 이런 거는 불이 났게 풀어내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조금 된 병이나, 그러니까 지병이죠. 지병이 됐는데 내가 좀 심해졌어. 근데 돈이 좀 어디 이렇게 좀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준다 그랬는데 안 나왔어. 이거는요, 자꾸만 늦어진다는 거예요. 집이 나갈똥 말똥 보러 오는 사람은 많은데 안 돼. 그거는 지금 뭐가 막혀 있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내 운이 지금 막혔다. 그럴 운이 없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런 데 선생님을 찾아서 하시는 게 정말 100% 효과가 좋다고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효과가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나아요. 뭐든지 움직이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원숭이띠들요, 이제부터는 이제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수면 위에 떠오르지 않아도 이렇게 쭉 가는 이런 증상이니까 앞으로 가을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6월 달에는 별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를 제가 읊어드렸는데, 50대가 아닌 요즘에는 그래도 또 건강하게 계시는 게 70대잖아요. 그런데 70대, 80대들은요, 건강하신 분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전화 오시는 분들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프신 분들은 전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간혹 이제 병원에서 전화가 오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어. 나오셔서 구술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지병이 있었거나 지금 좀 심해졌거나 이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겨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나이 되면 아픈 거 아니에요? 아파야 정상이고. 내가 70년 동안, 80년 동안 써먹은 몸뚱이가 무릎팍이나 이 지방간이나, 이런 간 쪽으로 갑상선이나 이런 거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폐가 안 좋으신 분은 폐가 좀더 심하게 아프세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고쳐가면서 사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냥 탁 내려놓고, 아, 이런 데를 가서라도 내가 좀더 편하게 가기 위해서, 조금, 덜 아프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생각은 아니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도중에서도 맨날 하기 전에는 굉장히 긴장되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랬는데 딱 하고 나면은 희한하게 기분이 되게 좋아져. 그러면은 아 조금 아까 이거 또라이지 내가 이거 무당 또라이지 왜 금방은 기분이 그렇게 쭈글쭈글 했다가 딱 굿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했는데 아무튼 누군가 받아가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마다 일마다 조금씩 희망성이 기분이 좀 틀리기는 하는데 6월달 원숭이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내가 힘을 내가지고 해볼 거 하면은 또 주저앉게 되고 또 해보려고 그러면 또 주저앉게 되고 이게 확 피진 않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인생살이라는 게요. 다 우리 생각대로 살아나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고집 세고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고 이러신 분들 이 마음 돌리기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 직업 중에서 그거 하나가 정말 힘들어요. 신에서 뭘 해주겠다 그러면 해주십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해주시겠다, 하루 이틀 늦어도, 아니면 딱 전날에, 이렇게 해주는 건 해주는데, 사람들한테, 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요거는 좀 힘들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안 통해요. 그래서, 원숭이띠들요, 6월달에는 진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제가 지금 뭘 벌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거 아마도 많이 까먹으신 분들은, 돈이 많이 손해나신 분들은, 있어서 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없어서 손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전전긍긍하고, 금전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건강은 기본으로 옵션이고, 그래서 건강보다도 금전이 만약에 쪼달린다면, 어쨌든 이 고비를 잘 넘기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 말만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진짜 그 누구야? 법률스님 마냥, 그냥 내버려둬! 그분의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그냥 내버려둬. 그냥 그렇게 살아. 이러는 수밖에 없지. 근데 그게 때로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겠더라고요. 우리 무속인에서는 그런 방법은 안 쓰기는 안 쓰는데, 어찌됐든, 원숭이띠들, 생일에 상관이 없이, 40대, 50대, 60대, 70대, 때로는 70대, 80대들은 건강으로 가겠지만은, 요분들 짜증난다고, 일 벌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차를 바꾼다, 요런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살았던 집을 움직여본다든가, 요런 것 쪽으로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달을 무사히 잘 보내시고요. 또 6월달이 이제 아직은 시작은 안 했지만은, 시작해갖고, 아, 괜찮다고 했는데, 무난히 잘 지내라고 했는데, 때로는 새로운 일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대치하면 됩니다. 다 지금까지, 40대, 50대, 60대, 원숭이띠들 6월달에 조심하시라는 거가 나왔으니까 조심하시고, 전또 7월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